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4월 28일 예고 없이 베이징에 도착한 후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습니다.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회담에서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이 미중 경제무역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머스크와 리창 총리는 당국자들과 함께 회담을 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테슬라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1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상하이 공장은 이 회사의 최대 생산기지입니다. 로이터통신은 머스크 CEO가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. 머스크는 고위 관리들을 만나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와 데이터 해외 전송 허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